원주 구도심의 대표적 달동네인 원동 남산지구 재개발 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렵게 시공사를 다시 찾았지만 조합원 간의 갈등과 어두운 분양시장 전망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구도심에 위치한 원동 남산지구는 비좁은 언덕길에 낡고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전형적인 달동네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태로 보이는 집도 있고 주인이 떠난 빈집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03년. 원주시 원동 남산지구 주택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지 13년째지만 조합만 구성돼 있을 뿐 아직 건축 심의조차 완료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남 기업이 2011년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자금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4년을 또 허비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어렵사리 새로운 시공사를 찾았지만 이번엔 조합원 간의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아파트 용적률 상향 조정과 지하 주차장 공사비 과다 계상을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용적률을 한 30% 정도 끌어올려서 한 280% 정도까지 올리고 지하 주차장을 평당 계산하는 금액을 2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양쪽에서 한 450억 정도 남는다. 이 450억으로 분양가를 평당 100만 원 정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을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전체 1200여 세대 가운데 조합원과 임대 세대 수를 제외한 800세대 가량의 일반 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최근 원주의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어서 미분양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고 미분양은 그 영무에서 대물로 다 가져가기로 저희하고 그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대물로 가져가서 자기네 임대 사업을 하는 뭐든지 지민에서 분양을 다 하겠다. 재개발 조합 측은 올해 말까지 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조합 내부 갈등 해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원 뉴스 김영기입니다.